136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의 원과 직선 사이 위치가 안 돼. 항상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의 좌표와 그다음에 반지름을 꼬박꼬박 잘 적어라. 보겠습니다. 원이 나왔는데 원이 중심의 좌표가 지금 원의 반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25인데 이 중심의 좌표가 매콤한 0,0 원점이고 반지름은 5가 되겠어. 근데 두 점 a가 -3,-4야. 그럼 -3 놓고 -4 넣으면 9 플러스 16이니까 25. 이 a라는 원 2에 있는 점이라는 거네. 그렇죠 친구들. 됐니? 그 다음에 b라는 점도 x다 0, y다 5 넣으면 5, 5, 25니까 이 b도 우리 친구들 그렇지? 0,5 원 2에 있는 점이야. 이거는 픽스 고정된 점이라는 거지. 그때 원 2로 움직이는 p, 그럼 p가 이제 움직이는 점이네 우리 친구들. 그때 삼각형 ABP의 넓이, ABP의 넓이가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그렇지? 이 최대값이 a 플러스 b 루트 10인데 그때 유리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네. 결론은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우리 친구들. 최대 넓이. 그러면 언제 최대 넓이일까 우리 친구들? 이것은 이제 고정된 점이니까 이걸 밑변을 잡으면, 그렇지? 밑변으로 잡으면 고정된 점. 그럼 밑변은 얼마냐 우리 친구들? 그걸 구하자. 마이삼 0이니까 3칸 차이 나고 4와 마이사 5니까 9칸 차이 나죠. 그럼 339, 9980이다. 루트 90. 루트 90은 3루트 10이네. 그렇지.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10 곱하기 높이죠 우리 친구들. 그 높이가 최대가 되어야 넓이도 최대가 되겠다. 오케이.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의 P 위치는 어디 있을까? 그렇지. 딱 봐도 이렇게. 우린 딱 센스죠. 그렇죠? 이렇게 수직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지. 그래. 됐으니까 이게 높이가 되더라, 우리 친구들. 그럼 이 높이는 뭘 뜻하죠, 우리 친구들? 이 중심의 점. 0,0과, 그렇지? 두 점을 지나는, 그렇지? A와 B를 지나는. B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있겠지.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스몰 D에다가, 오케이? 스몰 D에다가 반지름. 반지름 5를 더하는 게 높이가 최대가 될까? 됐니, 우리 친구들?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꾸밀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걸 스몰 D라고 이놈에다가 반지름 5를 더하는 게 높이가 최대가 될까? 됐나요, 우리 친구들? 구하러 갑시다.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A가 -3,-4고, B점이 0,5니까, 우리 친구들. 오케이? 기울기는 지금 0 빼기 빼기 3이니까 3이고, 5 빼기 빼기 4니까 9니까 기울기는 3이지. 그러면 Y는 3. X, 뭐 0,5 왔다? 어이구, 빨간색 할게. 그럼 빼기 0 더하기 5 해서 우리 친구들. 직선의 방정식 Y는 3X 플러스 5가 되겠다. 그럼 좀 이쁘게 적을까? 3X 이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3의 제곱 9, 마이너스 2의 제곱 1. 절대값 씌우고요, 우리 친구들. 그럼 x에다 0, y에다 0 넣으니까 5만 남지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것은 루트 10분의 루트 10분의 5니까 이놈을 유리화시키면 2분의 루트 10이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이 2분의 루트 10이 되겠어. 그럼 차근차근 계산하자. 2분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10. 높이는 우리 친구들 2분의 루트 10에다가 그렇지, 몇을 더 해야 돼? 그렇지, 반지름 5를 더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 통분해 놓자, 우리 친구들. 그럼 2분의 루트 10 더하기 10이 되겠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그럼 바로 이렇게 곱하기 났나? 곱하기 났겠지? 그러면 2, 4, 4분의. 오케이? 3 루트 10 곱하기 10은, 30. 더하기 여기는 30 루트 10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러면 2분의 약분식이면 15 플러스 15 루트 10이네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게 a 플러스 b 루트 10이다 했네. 그럼 하트 a가 얼마니? 2분의 15. a가 2분의 15고 b는 b
b루트 10이니까 루트 10 앞에 있는 거 2분의 15제곱 친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하다 보니까 쪼금 친 거 a 더하기 b니까 얼마가 되는 10? 5가 되겠죠.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15니까 뭐 별로 어려움 없었을 거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항상 두 점이 나오면 직선의 반열식을 꾸밀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착안을 했어야 되는 우리 친구들. 됐나요? 예.